다인자유전. 다인자유전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인자유전은 이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유전자형 계산과 표현형 계산을 두 가지를 요구하지. 유전자형 계산은 단일인자 유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표현형 계산이 독특한데, 표현형 계산할 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연습해왔던 게 대문자 표기법. 왜냐하면 이제 다인자 유전은 표현형을 보통 이렇게 출제하잖아.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이 결정된다. 대문자 대립 유전자 수, 줄여서 대문자 수.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형을 써서 문제 푸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과한 풀이인 거야. 어떤 측면에서? 표현형 계산에선. 표현형 계산에선 그 개체 유전자형의 대문자 수가 몇개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 그 대문자의 수를 숫자로 우리는 표기했다고. 대문자 수 표기법, 생식세포 및 자손을 표기한다. 그리고 가짓수에 따른 B값, 이게 이제 질문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건데,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최종적으로 로직엔진에서는 이제 압축 정리해서 활용법만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예를 들어, 생식세포이든 자손의 표현형이든 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돼. 이것도 복어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를 외워주면 문제 풀이 속도에 도움이 돼. 두 가지가 나오면 B는 1대1이야. 세 가지가 나오면 1대2대1이고, 이게 세 가지까지는 경우의 수가 없어. 네 가지가 나오면 모두 1이거나 아니면 1331.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인자 유전은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 즉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면 모두 1이거나 1331. 다섯 가지는 1, 2, 2, 2, 1. 가운데 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거지. 1, 4, 6, 4, 1. 6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거지. 여섯 가지인 경우는 112 좌우대칭, 134 좌우대칭, 150 좌우대칭, 일곱 가지면 4를 기준으로 123 좌우대칭, 또20 기준으로 165 좌우대칭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쌤이 이제 철철 개념, 킬로로직과 자분기 속전속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다뤄줬었어. 그중에 이제 여섯 가지가 추가가 된 거지. 요것만 한줄 추가가 된 거야. 아시겠어? 그럼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써먹는 건지 쌤이 몇개 예시를 들어볼 거야. 이제 봐봐. 두 가지가 나오면 B값의 합은 얼마야? 2지. 세 가지가 나오면 B값의 합은 4지. 네 가지가 나오면 모두 1이거나 1331이니까 이 B값의 합은 4 또는 8인 거지. 1211 같은 경우는 B값의 합이 얼마야? 8. 14641은 16. 112 좌우대칭은 8. 134 좌우대칭은 16. 150 좌우대칭은 32. 1234 좌우대칭은 16. 16520 좌우대칭은 64지. 그럼 거꾸로 가볼게. 자손의 표현형이 7가지가 나왔어. 근데 그 7가지에 대한 B값의 합이 64가 나왔대. 그럼 7가지에 대한 B값의 합이 64니까 그 64를 7개 좌우대칭으로 쫙 아름답게 나누면 되거든?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1, 6, 15, 20 좌우대칭이라고. 표현형이 7가지가 나왔는데, 그 표현형에 따른 B값의 합이 16인 거야. 그럼 16을 7개로 골고루 나누는 방법은 1, 2, 3, 4 좌우대칭이라는 거지. 31을 6개로 나눈 건 1, 5, 10 좌우대칭. 16을 6개로 쪼개면 1, 3, 4 좌우대칭. 8을 6개로 쪼개면 1, 1, 2 좌우대칭이라는 거지. 16을 5개로 1464. 요게 이제 6평 14번 문제로 나온 거지. 8을 5개로 쪼개면 1212 되는 거고. 그리고 8을 4개로 쪼개면 1331인 거야. 4를 4개로 쪼개면 모두 1이거나 3개로 쪼개면 1대1인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빗값에 대한 활용법을 이제 쌤이 잠시 후에 몇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걸 이제 참고해서 문제풀이 할때잘 들어주고 쫓아와주면 좋아. 알겠지?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 같은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는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해주면 좋은데,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는 보통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는 생세포 같은 경우에는 생세포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나오는 경우 정도?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볼게. P와 Q가, P는 2빵이고 1빵, 이렇게 염색체 두 쌍을 갖고 있어. Q는
1일에 1빵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드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풀이할게. 최소값끼리 더하면 생식은 최소부터, 최대값끼리 더하면 생식은 최대 3까지. 0, 1, 2, 3이 만들어지는 거지. 좌우 숫자가 다른 염색체가 두 쌍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 두 쌍에서 생식세포들의 B값의 합은 2, 2는 4니까 4가 되지. 그럼 B값의 합이 4인데 그 4를 4개로 쪼개면 모두 1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다 보여주고 있죠. 4가지가 나와서 B값의 합이 4야. 그럼 모두 1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여기는 좌우 1, 1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밖에 안 나오지. 그럼 1빵이니까 여기서 생식은 최소 1부터 최대 2까지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면 고민할 거 없이 1대 1인 거야. B값의 합은 2고. 그럼 이러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자손이 만들어져. 자손의 표현형은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자손의 표현형의 최소값은 생식세포의 최소값끼리 수정을 시켜서 나오는 거겠지. 0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야. 자손의 표현형의 최대는 생세포들이 최대끼리 수정을 하면 되는 거지. 5까지 나오는 거지.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은 1에서 5까지 표현형이 최대 5가지가 나왔네. 이렇게. 그럼 이 표현형 5가지에 대한 B값의 표현형들의 B값의 합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4, 2, 8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생식세포들의 B값의 합을 곱한 게 자손의 표현형들의 B값의 합인 거지. 그럼 이 8을 5개로 쪼개는 거야. 좌우대칭으로. 그럼 그 방법이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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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쌤이 자분기까지는 이 과정을 가급적이면 다 보여줬었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걸 바로 이렇게 써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가볼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가 나왔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고 푸는 거야. 부모를 거꾸로 해보는 거야. 보통 이렇게 방금 설명한 게 개념 설명 강의. 그리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거꾸로 자손의 정보를 갖고 부모를 찾는 게 문제풀이. PQ 사이에서 쓰는 표현형이 5가지가 나왔대. 이게 한 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팍팍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가 나왔으니까 자손의 표현형 5가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막판에 결정이 되는 거고 일단 문제풀이 초반에 시작점을 잡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5가지니까 그 5가지에 대한 B값은 1, 2, 2, 2, 1 또는 1, 4, 6, 4,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1, 4, 6, 4, 1에서는 확률이 어떤 게 나와? 16분의 1, 16분의 4, 즉 4분의 1, 그 다음 16분의 6, 8분의 3 이런 세 종류의 확률이 나오지. 자손의 확률이. 그런데 1, 2, 1 이쪽에서는 어떤 확률이 나오냐면 8분의 1과 4분의 1 두 종류의 확률이 나온다고. 그럼 출제자는 당연히 이 두 구를 구분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는 특정 확률을 제시한다는 거야. 여기서 4분의 1은 공통 확률이니까 구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8분의 1은 1, 4, 6, 4, 1 쪽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고 자손의 표현형 중에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럼 표현형이 최대 5가지면 1, 2, 1 또는 1, 4, 6, 4, 1인데 1, 4, 6, 4, 1에서는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안 나오니까 아, 이 표현형 5가지는 1, 4, 6, 4, 1이 아니라 1, 2, 1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1, 1은 B값의 8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을 추론하냐. 1, 1이니까 자손의 표현형이 B값의 합이 8이니까 8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진 거야? 4, 2, 8이겠지. 그럼 이 4와 2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부모 각각이 만든 생식세포들의 B값의 합이 한쪽은 4, 한쪽은 2라는 거잖아. 그럼 2라는 건 한 부모는 생세포를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다른 부모는 생세포를 세 가지 이상 만들었다는 얘기지. 생식세포의 B값의 합이 4라는 건 생세포가 네 가지인 경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세포가 세 가지인 경우에도 1대1로 B값의 합이 4가 나온다고. 이거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에 따른 B값이에요. 생세포 가지수에 대한 B값이에요. 상관이 없다니까.
생식세포든 자손의 표현형이든 가짓수에 따른 빚값은 그냥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푸는 문제가 염색체 두 쌍짜리 문제라면 염색체 두 쌍에서 생세포가 두 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쌍 중에 한 쌍은 좌우가 숫자가 똑같고 나머지 한 쌍은 좌우 숫자가 달라서 한 가지, 두 가지여서 모두 고려하면 두 가지가 됐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피에서는 생세포가 네 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생세포가 네 가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염색체 두 쌍이 모두 좌우가 숫자가 달라야 돼.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어차피 최소값끼리 더해서 최소는 한 번, 최대값끼리 더해 최대는 한 번 나오지. 그럼 네 가지가 되려면 크로스의 합이 달라야 되거든. 그러려면 좌우의 수의 차이가 달라야 돼. 2 차이 나고 1 차이 나지. 그래야 크로스 합한 게 달라서 네 가지가 되겠지. 이런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논리라고 이게. 하나 더 해볼게. PQ를 교배하는데 P는 2빵 1빵이고 Q는 1빵 1빵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P가 만든 생식은 0, 1, 2, 3이요. B값의 합은 4니까 모두 1인 거지. 1빵 1빵에서는 0, 1, 2 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세 가지면 고민할 것 없이 1대 2대 1인 거지. B값의 합은 4고. 그럼 생세포들의 수정 결과 자손을 만들어 보면 자손의 표현형은 최소 0에서부터 최대 5까지 만들어지네. 0, 1, 2, 3, 4, 5까지.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냐면 최대 6가지가 나온 거야. 한번 여기에 비춰주세요. 자손의 표현형이 6가지가 나왔으면 112 좌우대칭, 134 좌우대칭, 150 좌우대칭이란 말이야. B값의 합이 30이면 150 좌우대칭이고 B값의 합이 16이면 134 좌우대칭이고 B값의 합이 8이면 112 좌우대칭이라는 거지. 이쪽으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손의 표현형이 6가지니까 이건 112 좌우대칭, 134 좌우대칭, 150 좌우대칭일 텐데 자손들의 표현형의 B값의 합은 어떻게 보신다? 두 부모의 생식세포의 B값의 합을 곱한 거야. 4, 4, 16인 거지. 그럼 16을 6개로 좌우대칭으로 쪼개는 방법은 바로 뭐다? 1, 3, 4 좌우대칭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이걸 거꾸로 푸는 게 문제풀이다. 자손의 표현형이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 아, B값의 합이 16인 걸 알았어. 그럼 이걸 1, 3, 4 좌우대칭으로 예상을 하고 가는 거지. 그럼 이 16이란 걸 1, 3, 4 좌우대칭을 알아서 이제 B값의 합이 16이면 이건 어떻게 구해진 거야? 4 곱하기 4로 16이 나온 거지. 이미 말은 부모 둘 다 생세포 B값의 합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PQ 모두 생세포를 3가지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예시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되진 않겠지만 뭐 자본기 문제풀이라든지 그리고 로직 엔제 문제풀의 셈이 이런 B값들을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야.